본 세션의 좌장을 맡은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부장 손동원입니다. 숲으로 살리는 경제 시선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산림임업 전망 제2부는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4개의 세부 시선으로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숲으로 살리는 경제 시선은 3개의 주제 발표와 전문가 시정 토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종합토론 시간에는 청중분들이 함께하는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목재 수확 기반 사유림 경영 발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영환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환 과장님은 산림 분야 탄소 중립 전략 및 정책 연구, 산림 탄소 흡수량 분석, 산림 경영 모델링 연구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연구과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김영환 과장님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정책과장 김영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전에 박은식 국장님이 1월 1일자로 발령받으셔서 이제 18일 되셨다고 그러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도 1월 1일자로 과장이 되어서 지금 이제 18일째인데요. 사실 오늘 이 발표 내용도 저희 이전 과장님께서 사실은 원고도 다 작성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대신 발표한다는 생각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우선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 여건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이용가치 제고를 위한 산림 경영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유림 경영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 여건 및 현황입니다. 뭐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유림 경영 여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계속 오늘 말씀을 드려야 돼서 마음이 좀 무거운데요. 그래도 뭐제 생각에는 병을 고치려면 내가 일단 병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이제 병의 치료가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산주와 임가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2년 기준으로 사유림 산주는 219만 8천 명이고요. 이분들이 소유하신 산림은 413만 1천 헥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66%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산림 경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산주 가운데서 개인 산주는, 그러니까 종중이나 법인을 제외한 개인 산주 분들은 201만 4천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산림은 296만 6천 헥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개인 산주들이 숫자에서는 이제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신데, 면적에서는 이제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종중이나 법인에 비해서는 개인 산주들의 소유 규모가 좀 작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사유림 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산주 수는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소유 규모가 작은데, 면적은 줄어들고 산주 수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소유 규모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산림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22년 기준으로 3헥타 미만의 산림을 소유한 산주가 192만 2천 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소재 산주 비율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소재 산주 비율은 전국 평균으로 44.3%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부재 산주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주들은 이제 산림 소유 규모가 이제 작고 그나마 규모가 좀 되는 그런 큰 산주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 부재 산주분들이 많은 상황이라서 사실 이 목재 수확을 기반으로 한 산림 경영을 추진하기에는 사실 이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규모가 돼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은 게 이제 그런 현실입니다. 임업에 종사하는 임가들의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2010년 이후에 전국 임가의 수와 임가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임가는 10만 3,416가구, 그리고 이 임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 목적의 산림 면적은 9만 173헥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임가 중에서 산림 경영을 위해서 이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8.6%에 불과했고요. 그리고 이 산림을 보유하고 있는 임가들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 소유 규모가 소규모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임가들이 이제 목재 수확을 기반으로 한 이런 이제 산림 경영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벌목이나 양묘, 그다음에 임산물 생산 쪽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가의 소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0년 이후에 이제 매년 조금씩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마저도 2020년부터는 좀 소득이 증가세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가 소득은 크게 이제 임업 소득과 임업 외 소득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2년 기준으로 임업 소득은 1,177만 9천 원으로 전체 임가 소득의 한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밑에 이제 진한 초록, 진한 녹색 부분이 이제 임가 소득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임가 소득, 임업 소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임업 소득도 임가 소득처럼 매년 조금씩은 이제 증가를 해오고 있다가 2020년 이후에는 임업 소득이 좀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업 소득이 최근에 이제 정체가 되면서 임가 전체 소득도 좀 정체된 그런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가의 소득을 좀 농가와 어가와 비교해도 농가의 한 82.2%, 그다음에 그 어가의 경우 어가와 비교해서도 한 7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산주와 임가의 이제 어려운 상황을 좀 개선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임업인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최근에 이제 임업 경영체 등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 등록 제도를 조금 이렇게 그 벤치마킹을 그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산에서 이제 밤, 잣, 표고,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경영체를 이제 임업 경영체로 확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임업 경영체는 이제 44,009건이 등록이 되었고요. 이 등록된 그 임업 경영체의 임가들의 특성을 좀 분석해 보니까 임업 경영체로 등록한 이 임가들의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은 비등록 임가에 비해서 임업에 종사하는 기간도 더 길었고 그리고 이제 임산물의 생산량이나 판매량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뭐 임업에 좀 더 열심히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임업 경영체에도 더 관심을 가지고 등록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임업에 종사하시고 임업 경영체에도 이렇게 등록하시고 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의 이제 소득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최근 3년간 소득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과 판매량은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제 소득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 어려운 말씀만 드려서 너무 답답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임업에 열심히 이렇게 종사
하시는데도 소득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업인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2022년에 임업직불금 제도를 이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업직불금을 통해서 이 임가의 낮은 소득을 좀 보전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는 임업과 산림 경영의 공익적 가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임업 경영체 가운데서 직불금을 신청한 비율은 면적 비율로 51.5%입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제일 많이 신청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전남, 경북 순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임업 직불금은 그 유형에 따라서 이제 그 아래쪽 그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유형에 따라서 좀 지급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0.5헥타 이하의 그 소규모 임가의 경우에는 이제 12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소유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이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지급된 이 직불금 총액은 약 465억 정도이고요. 그 임업 경영체별로는 평균 약 22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이 직불금 제도가 임가의 이 소득 불평등도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그각 경영체별로 지원되는 금액 자체는 그게 크지 않다 보니까 뭐큰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임산물 생산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육림업에 종사하시는 임가의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다소 도움이 되었다라고 분석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산림 규모가 좀 크신 그런 산주들의 경우에는 임가의 경우에는 소득 불평등도가 좀더 개선이 되었고 또 임업이 재투자하는 그런 효과도 뚜렷하게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목재 수확을 기반으로 한 산림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임업 직불제가 앞으로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 연구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재 생산의 수익성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그 조림부터 숙각국이 그다음에 수확 벌채에 이르기까지 산림 경영의 전체 그 단계별로 투입되는 비용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평균 헥타르당 4,513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 50년 벌기령을 50년으로 가정을 해서 이 국산 원목의 판매 금액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평균 한 3,048만 원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목을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그동안 숲을 가꾸는 데 투입된 비용의 67%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부 지원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도저히 개인 산주 입장에서는 이 산림을 경영하고 가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그러니까 조림 숙각국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산림 자원과 목재 수급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나라 산림은 뭐 대부분 다잘 아시는 것처럼 5연급 이상 산림 면적이 3, 4연급에 굉장히 많은 면적이 지금 이제 집중되어 있고 5연급 이상은 지금 한6%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분석 전망한 결과 2050년이 되면 이 5연급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산림의 연급이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 연간 생장량도 지금 현재는 한 4.3 입방, 헥타르당 4.3 입방 정도가 되는데 2050년이 되면 연간 생장량이 이에 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하려면 이 연간 순생장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제 목재 생산 잠재량이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재 수급에 있어서도 인구 감소와 저성장으로 인해서 건설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목재 수요와 국산재 생산량도 대체로 정체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림의 어떻게 보면 좀 구조적인 이런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선도산림경영단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는 총 이제 10년 동안 이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이제 단지별로 10년간 75억, 연간 한 7억 5천 정도를 이제 지원해서 임도와 같은 이제 기반 경영 기반들을 확충해서 경영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이제 단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총 29개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선도 단지를 중심으로 이제 사유림 경영을 좀 더 이제 활성화시켜서 이것을 이제 전체 이제 경제림 육산 단지 나아가 전체 사유림으로 확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산림 경영이 나아가야 할 그 미래 지향적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 산림 자원과 목재를 좀 더 이제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산림 경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영 모델에서 첫 번째로 이제 산림 탄소 경영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산림 탄소 경영의 정의는 이제 목재 생산을 확대를 해서 산림의 연극 구조를 개선을 하고 목재를 수확한 자리에는 이제 우수 품종으로 갱신 조림을 실시를 해서 산림의 탄소 흡수량을 증진시키고 또한 이 목재와 산림 바이오매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산림의 탄소 저장 그다음에 대체 효과를 높이는 그런 탄소 경영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그림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그림이 좀 작아서 좀 보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기존의 산림 경영이 이제 목재 수확도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고 또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비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그리고 이제 부산물 활용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것이 기존의 이제 산림 경영이었다면 앞으로 이제 이 산림 탄소 경영을 통해서 목재 수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늘리고 그다음에 수확된 목재는 목재 산업 단지와 연계해서 목재 산업 단지에 공급을 하고 이를 통해서 이제 목재 친화 도시나 공공 건축물을 짓는 데 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한편 또 산림에서 나오는 목재 수확 작업에서 나오는 이런 부산물들은 산림 바이오매스 공급 센터에 공급을 해서 어떤 지역의 농산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공급해 주는 그렇게 이제 모델 경영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렇게 했을 때 연극 같은 경우에는 2080년 정도가 되면 지금 산림의 이제 3에서 6연급이 9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한 53% 정도로 감소하면서 연급의 불균형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생장량 증진이라든지 흡수량 증진 효과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재 생산을 늘리면 탄소 흡수가 떨어질 거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모델에서는 뭐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목재 수확을 계속해서 늘려가면서도 탄소 흡수량을 계속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목재 자원의 단기적 이용입니다. 목조 건축과 같이 수명이 긴 장수명 목재 제품의 이용을 이제 확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명을 다한 목재 제품 같은 경우에도 바로 폐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재사용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새로운 수요를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용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폐기 단계가 되면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렇게 해서 보다 알뜰하게 목재를 이렇게 활용함으로써 이 목재를 가치 있게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그 목재 자원을 최적으로 이용하는 모델을 간단하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낙엽 속는 1헥타를 이제 저희가 이제 대상으로 했는데요. 낙엽 속 1헥타에서 이제 목재를 생산하면, 그거를 지금에는 이제 토목가설재로 이제 이용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제 부산물들은 주로 이제 톱밥을 만들어서 축사용 깔개로 이렇게 많이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건조 방부 처리를 해서 구조용재로 사용을 하고, 또 이런 부산물들은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로 이렇게 신수요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보다 이 부가가치를 최대 10배 정도 늘릴 수 있는, 그 다음에 화석연료 대체 효과에 있어서 한 6배 정도를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서, 이런 최적 이용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이제 김명길 과장님이 아마도 자세하게 이 단계적 이용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사유림 경영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 산림 경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목재 수확을 기반으로 한이 육리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임업을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돈이 되는 임업을 왜 빨리 못 만드냐라는 이제 얘기를 참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막 여기저기 다치고 막 아파가지고 이제 응급실에 실려온 축구 선수한테 너왜 경기 잘 제대로 못 뛰냐, 왜 볼을 놓는 공, 어, 공을 못 넣냐 이렇게 다그치는 것이 아닐까, 제 비유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건강한 사유림 경영을 위한 저 나름의 이제 처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업인들에 대해서 이런 직불금을 좀더 확대를 하고, 또 산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을 통해서 일단 힘든 상황에 있는 임업인들에 대해서 이제 응급치료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임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임업의 사유림 경영의 체력 강화를 위해서 선도 산림 경영 단지를 좀더 활성화해서 확대 운영을 함으로써 이런 체력을 좀더 이렇게 산림 경영을 제대로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을 키우고, 또 마지막으로 이 첨단 ICT 기술 기반의 산림 경영 고도화, 그다음에 목재 이용 가치사슬 최적화를 통해서 이 사유림 경영의 체질을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임업 직불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한 465억 원, 그다음에 그 각각의 그 임업 경영체별로는 약 평균 한 226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임업인들의 소득 보전, 그다음에 임업에 대한 재투자 효과가 아까 확인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직불금 제도를 좀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 수자원 화면 기능을 이용해서 서비스 지불제를 운영하고 있는 이제 에비앙 같은 경우에 이제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산림이 가지는 그런 다양한 공익적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할 수 있는 연구를 저희도 해 나가고, 이걸 제도화해서 임업인들에게 좀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선도 산림 경영단지 운영 활성화인데요. 지금도 뭐 열심히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해서 경영 기반을 좀더 확충을 하고, 전문적인 경영인들에 의해서 집약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산주 협의체를 통해서 산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냥 선도 단지만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도 단지를 이 인근 지역의 목재 산업 단지와 연계를 해서 좀더 이제 지역의 임업 지역의 그 선순환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림 경영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뒤에서 원명수 과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목재 이용 가치사슬을 최적화를 위해서 이그 장수명 목재 이용,
그다음에 단계적 이용 강화 등을 앞으로 저희 과학원에서도 열심히 연구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김영화 과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 주제는 첨단 과학기술로 미리 보는 지능형 산림관리기술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원명주 센터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명수 센터장님은 산악기상관측막 구축 및 산악기상예측연구, 산불위험예보시스템 개발 및 산불예방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셨으며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원명주 센터장님을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장님 일단 소개 감사드립니다. 너무 그 장황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그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아까 그 시작하기 전에 시작이 됐네요 벌써. 그 이 건물이 보면 약간 우주선 좀 모양이 좀 이렇게 얼핏 생각나시는 분이 좀 있을 겁니다. 그 과거에 그 영화 그 2012에 보면은 그 우주선 모양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딱 들어올 때 보니까 이 QR코드를 또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선 탑 그 노아의 방주를 탑승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들어오시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늘 잘 오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발표 드릴 거는 아까 이제 김영환 과장님께서 그 고민이 좀 많다고 하셨죠. 거기에 약간의 좀 처방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 과연 그게 뭐 미래에 정말 잘 처방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첨단 과학기술. 아까도 그 오프닝 세션에 그 발표를 해주셨는데 지상에서 우주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능형으로 정밀 산림을 좀 관리해보자 하는 그런 주제를 담아봤습니다. 그 제목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정책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국내 그 동향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또 미래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 플랜을 가져가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과학기술부에서 그 미래 전략 2045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을 좀 추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급격한 그 변화가 지금 시작이 이미 됐습니다. 거기에 중심에 바로 과학기술 혁신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잘 준비를 해서 장기적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좀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 얘기하는 그 메가 트렌드가 크게 네 가지로 지금 추격이 되는데 보시면 키워드가 그 다문화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신기술 등장이 이미 됐죠. 거기에 따라서 산업 패러다임이 지금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지금 저성장 시기에 지금 도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환경오염 거기에 따라서 자원고갈 문제 이런 것들이 그 넥서스처럼 여기 있다 하나가 터지게 되면 계속해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 신기술 등장에 따라서 앞으로 그 산업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바뀌어지는데 여러분이 요새 AI 굉장히 많이 그 관심을 가지고 많이 또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인공지능 발전에 따라서 결국은 인간의 그 지능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2045년도에 도래를 한다고 하는 미래학자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겠지만 인터넷이 1989년도에 대비돼가지고 약 한 30년 정도가 지금 지났습니다. 근데 굉장히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죠. 그 이후에 지금 다들 이용하시는 그 스마트폰 그게 그 2007년도에 그 애플에서 이제 나온 이후에 굉장히 급속도로 그 사회가 변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이 없으면은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앞으로 이 빅데이터 그리고 AI에 통해 가지고 사회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그 바이오 기술들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가 또 되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이 농업 그 식품 분야 쪽 그린 바이오 그리고 지금 환경 에너지 쪽 화이트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혁신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것들을 우리가 따라잡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과학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연결하고 확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중심이 바로 디지털 기술을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데이터가 앞으로는 경쟁력이 되는 DT 시대가 이미 왔고요. 그래서 우리 산림과학원은 데이터 사이언스 베이스로 앞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산림청에서는 그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산림 강국이라는 그 산림 100년 비전을 작년 4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6개의 그 전략까지가 있는데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는 산림 과학 기술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져서는 모든 산림 그 분야 쪽에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거에 그 50년 전 그 국토녹화 50년 동안은 저희는 나름대로 정의를 하기에 농업 노동 지갑적이고 그 단절된 어떤 그런 그 데이터 그리고 지식 유지의 산림 관리가였다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그 50년은 디지털 기술 혁신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정밀한 그 데이터를 생산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산림과학원도 이 산림 르네상스뿐만이 아니고 산림과학 정책에 그 발맞춰 가지고 올해 그 작년이죠 2차 중기 계획을 저희가 다시 수립을 했습니다. 그 비전은 뭐 많이 들어주셨죠 아시겠지만은 그 숲과 과학 미술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3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또 6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ICT 분야 쪽은 2-3 그 전략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비전을 목표를 좀 잡아봤습니다. 제목하고도 비슷한데 이런 그 첨단 과학 기술로 그 우주 지상에서 우주까지 이런 것들을 그 연결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산림을 지능형으로 관리를 해보겠다. 앞으로 또 신연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 동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그 국제 동향을 좀 잠깐 보시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그 산림 분야보다 훨씬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아주 풍부한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우주하고 그 산림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융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는 그 기술 확보가 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의 그 모든 그 전반적인 핵심 기술들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 것들이 저희 앞으로의 그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산업과 관련된 건 이것은 앞으로 산림 쪽하고도 먹거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일단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주 쓰레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로하기 위해서 솔루션을 지금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제 목재 위성입니다. 산업부 목재 산업 쪽이 오늘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석을 했을 텐데요. 지금 매년 그 2020년 통계를 보면은 그 매년 900기 정도의 위성이 지금 발사가 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잘 아시는 게 미국의 스페이스 X사에서 거의 대부분을 발사를 합니다. 거의 840-40개 정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앞으로 저희가 10년 후에는 한 1000개 이상을 지금 발사하겠다는 그런 예측 전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그런데 이제 그 목재 위성이라고 하는 그 화두는 21년도에 핀란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이 그 뒤에 또 이제 그 계획을 잡아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그 일본 쪽에서는 바로 이제 리그노셋이라고 하는 그 명명을 해가지고 올해 여름쯤에 지금 발사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나사하고 같이. 그래서 이게 그 성공이 되면은 앞으로 최초의 그 목재 위성을 활용한 그 어떤 좋은 설례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되고요. 우리 과학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인사이트로 앞으로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우주 산업과 이제 산림 산업하고 좀 연관을 짓게 되면 이제 문트리 스페이스입니다. 저기 시드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지금 나왔던 건 아니고요. 아폴로 14호, 그러니까 1971년도에 이제 그 발사를 했던 건데 그때 이미 추진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미국에서 그 아르테미스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그 우주 스페이스에다가 실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이거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달 착륙 계획에 따라서 일단 그 시드를 일단 한 5개 정도의 주요 수송을 미국에서 분포하고 있는 것들을 합니다. 여기는 뭐 테다 소나무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자이언트 세콰이어 그리고 이제 더글라스 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어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주에 잘 적응하는지를 보고 바로 이제 미국 전역에 식재를 해가지고 그 양상을 지켜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 프로젝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과학기술 그 지능 개발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그 담독 프로젝트를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농림위성도 마찬가지로 이 담독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어 있는 하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32년도에 그 달 착륙 발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선제적으로 한번 그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주 식량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 우주에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 아마 단백질 공급이라든가 식량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 그 나사하고 스페이스X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에서 지금 조인을 해서 현재 그 우주 정거장이 미루해서 이걸 현재 지금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특히 생명부 쪽에서는 그 펀가이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좋은 또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도전할 가치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제일 위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달에서 그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그 마시멜로를 굽는 그런 사진을 어떻게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 이용부에서 그 이재정 박사님이 현재 그 성형탄을 가지고 착화제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체 무해한 그 염화 칼슘하고 염화 칼륨 이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발사가 되면은 성공이 이루어지면은 같이 마시멜로를 달에서 한번 구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그 재해 쪽 분야에 대해서 통합적 접근에 대해서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재해 분야 쪽은 과학원도 그렇고 해외 쪽도 굉장히 그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첨단 그 과학기술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과학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앞서가는 그 재해 분야 쪽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모든 것들이 빅데이터하고 AI 그리고 가상 AR, VR 그리고 이제 그 CPX라고 해서 그 사이버 물리 모델을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들을 종합해서 이제 그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현장 대응을 할 때는 2D 형태의 어떤 그런 그 도면이라든가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촉박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컴퓨터 발전에 의해서 속도가 빨라지고 거기에 따 분석 그 역량 자체가 증가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현황은 조금 선진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좀 멉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그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그 산불 재해 쪽 같은 경우는 예방과 대비 대응에 대한 어떤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산불 위험 예보라든가 그리고 상황 관제 그리고 확산 예측 그 대피 명령이 내리죠. 그리고 야간에는 그 드론을 이용해서 그 NIR 카메라를 이용해서 바로 이제 그 화성까지 예측하는 그런 것들을 현재 그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산사태입니다. 산사태도 굉장히 그 핫 이슈입니다. 그 작년에 굉장히 큰 산사태가 많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사태도 마찬가지로 이 물리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현재 그 분석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그 과학기술을 동반해서 고정밀 데이터들을 생산을 해서 그 피해가 없는 빨리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근데 병해충 분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그 첨단 과학기술을 그 현장에서 활용하는 게 조금 그 산불 산사태보다 좀 늦긴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드론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을 해가지고 그 재선충 어떤 의심목을 탐지하는 기술들이 이미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더 좀 더 발전이 되면은 앞으로 좋은 목적 달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외 사례를 보면은 이 특히 이제 자원관리라든가 생태 건강성 관련해가지고는 이미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미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면에서는 저희보다 못하겠지만 앞으로 근데 뉴질랜드라든가 핀란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랜셋 자료라든가 센티넬 자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제 그 공간적으로 탄소 측정량이라든가 그리고 탄소 지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농림위성이 발사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2, 3년 내에는 충분히 이런 걸 전국과 한반도 전체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감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농림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그 객체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그 항우연에서 1차 수진을 받고 그리고 2차로 저희가 그 기초자료를 받은 다음에 원시자료를 받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화 프로세싱을 지금 올해 3년차까지 작년까지 3년차를 지금 개발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은 그 검증하고 보완하고 그리고 이제 농림위성 발사가 되면은 그거를 안정화시켜서 자동으로 배포가 될 수 있게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반이 바로 이제 그 올해 7월 달에 설립이 됩니다. 고덕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올해 개소를 하면은 그 체계가 확립이 될 그런 확립이 될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기반이 어느 정도 이제 마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대응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더 해야 될까,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원격 탐사하고 위성 분야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농림위성은 그 고도가 888km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주기로 갑니다. 그 재해가 발생 시에는 그 카메라를 틸팅을 해서 움직여가지고 하루 주기로 관찰이 가능하게끔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디자인을 해 놓은 상태고요. 5m 스케일입니다. 이 자료가 들어오게 되면은 농림위성 발사 즉시 바로 안정적인 데이터가 자동으로 바로 그 가동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체계를 좀 아까 만들어 가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요 지상국 시스템을 통해서 기아 보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먹기 좋은 음식을 이제 저희가 만들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단위로 구름이 끼거나 아니면 뭐 그림자가 끼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정을 해가지고 깨끗한 일 자료를 저희가 합성 영상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자료를, 이게 기반 자료고요. 첫 번째 단계가 잘 그 풀어지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도 분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재생태 쪽에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만들어 낼 겁니다. 예, 굉장히 많은 그 산출물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생태 쪽하고 재해 쪽 건강성과 관련돼서는 식물 계절, 그리고 연면적, 그리고 총 1차 생산성, GPP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광합성을 가지고 얼마나 그 1년 동안에 축적이 될까, 그 탄소가 축적이 될까 하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그 식물 계절 지도인데요. 이 부분은 그 개화하고 개혁, 그리고 단풍, 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양봉하시는 분들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그 임가소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가 던져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재해 분야가 굉장히 또 중요하죠. 산림청에서는 그 첫 번째 그 정책 1순위인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산불 분야에서는 바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산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피해 면적하고 강도에 따라서 또 피해 재정이 달라지고 살고 죽고 하는 것들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바로 생산을 해서 알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피해액이 공익가치 손실액이라든가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동화시켜서 저희가 앞으로 생산을 해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료를 이용해서 파생 어떤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산사태도 마찬가지로 피해 규모를 바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산사태 규모가 그렇게 넓은 면적이 아니다 보니까 드론 영상하고 바로 융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산정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성 쪽 같은 경우에는 그 총 일사 그 GPP 쪽하고 연면적 지수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융합 데이터를 만들어내면은 매일 같이 이상이 있는 지역 그리고 광합성 그 저기 흡입에 의해 가지고 전국에 어떻게 그 탄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생산성이 증가되냐 이런 것들을 그 예측할 수 있고요. 특히 연면적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 GPP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면은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그 건강성과 연결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생물 스트레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벤트가 있는지요. 병해충이든 아니면 산불 산사태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가뭄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저희가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을 하지 못했지만은 이게 올해 어느 정도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디가 1년 동안에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가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산림 자원 쪽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토지 피복 지도, 이건 국제사회의 통계를 저희가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산림청에서 매년 그 통계를 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서포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연간 그 산림 그 변화 지역을 탐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통계적으로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백데이터를 만들어내고요. 덩달아서 산림 경영 활동에 대한 그 변화들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앞으로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국제사회 그 협력입니다. 그래서 뭐 레드 사업이라든가 ODA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북한의 그 복구 대상지 변화 면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우리가 쏘아올린 그 눈으로 그 감지할 수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굉장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임목 축적량도 아까 미국에서 만들어냈듯이 농림위성을 가지고 바로 이제 임상도를 보완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산림 축적을 계략적으로 정량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디지털 트윈 쪽입니다. 국내 그 현재 그 산림 조사 그 체계를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인력 기반으로 일단 조사를 해야 되고, 표준 조사하기 위해서 거의 3인이 따라 붙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엑셀 데이터 스프레드시트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빠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앞으로는 이 지상 라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짧은 시간 동안에 분석하고 자동화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간 정보라든가 이게 DB가 돼서 나중에 플랫폼에 얹어지면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게 바로 현황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그 첨단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은 바로 3D 과시화 형태로 되면서 그 탄소 축적량을 산정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업을 할 경우 어떻게 그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그 노동 지갑적인 원목 그 검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라이더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제 앞으로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런 체계가 이제 완성이 되면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활용 서비스 쪽하고 이 플랫폼 쪽에 민간 쪽에 같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 체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없으면은 저희 연구 결과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완성이 되면은 바로 이제 개체목 단위의 그 모델링도 가능해진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그 추진 전략은 미래 이슈하고 같이 말씀드리면은 그 EU에서도 2040년까지 미래 임업에 대한 견인을 할 수 있는 디지털 그 게임 체인저 9대 핵심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우선순위에 보시면은 대부분이 그 빅데이터, AI 원격 탐사, 그리고 웹 기술입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이슈가 세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그 기후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혁신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국들은 거기에 따라서 그 포지셔닝을 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R&D라든가 이런 쪽에 거버넌스는 강화해야 되고, 미래 전략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이슈로 좀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진 목표 바람직한 모습을 좀 약간 살펴보면은 현재는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노동 집약적이고 시간 집약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절된 데이터를 앞으로는 지능형으로 이제 바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2070년 되면 하루 주기에 실시간 데이터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개체목 단위의 허용 오차가 3% 이내로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위성하고 이종센서를 융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활용이 소개는 없었지만은 앞으로 강화될 겁니다.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뽑아보니까 헥타당 한 6.5시간 정도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로봇 대체 효과로 연 그 6만 명에 해당되는 한 1,600억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런 바람직한 추진 그 과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그리고 공중에서 우주까지 모든 데이터를 초융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감히 말씀드리고, 앞으로 조만간 이런 것들을 완성할 수 있게 있도록 저희가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 제언입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우리 미래 살림 100년을 준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책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디지털 기반의 기술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살림 분야 쪽에서 어떻게 새로운 이슈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겁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과학기술을 동반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혁신을 빠르게 그 몸으로 이제 그 배워 나가야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그 정책하시는 분이나 연구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임업인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어떻게 이제 이 산림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저거 다 되네, 이게 아닙니다. 디지털 기술은 만능이 아니고 만면통치약이 아닙니다. 하나의 서포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근접하기 위한 어떤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첨단 기술은 단지 숲의 일부일 뿐이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발표 주제는 위기는 기회, 산림순환 경영 시대의 목재 이용 확대와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입니다. 세 번째 주제를 발표해 주실 김명기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은 목재산업 전략과 목재품 탄소 대체 및 목재문화연구, ESG, SDG, 임업통상 및 북한산림연구 등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오셨습니다. 현재는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명기 과장님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위기는 기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목재 1970년대 하판으로 부흥, 목재 부흥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그때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하판 산업을 대표하는 걸로 경제 지표가 정해졌을 정도로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 그 국내에 자원이 없어서 수입을 해가지고 전부 다 수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도를 이루는 산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오전에도 들으셨고 여러 말씀을 통해 들었지만 사람이 줄어들고 건설 수주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하니까 지금 목재 수요량도 줄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는 양도 수확량도 줄어들 거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를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그냥 막 정책 목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목재 이용 현황과 그다음 생각하는 이용 모델, 그다음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목재 우리 산림청에서 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어쨌든 목표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요. 지금보다 380만인데 800만으로 늘리겠다. 50년까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산림에서 그 탄소 흡수하는 거 외에도 2011년부터는 너네 나라에서 쓴 국산 목재로 써서 목재 탄소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있어서 목표를 50년도 220만 톤 이산화탄소 톤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해의 순증량으로 계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220만 톤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공급 측면에서 고려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공급만 늘린다고 되는 것이냐 수요를 어떻게 확대시켜야 될 거지 그런데 공급과 수요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시장과 산업은 같이 갈 수 있을 것인가 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정책 목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산업계가 움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좀 하려고 데이터를 나온 결과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책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70년대 합판 산업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입 목재로 다 그렇게 부흥을 이뤘는데 우리는 이제 이미 국산 목재 우리 자원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다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할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기는 기회라는 말을 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책 목표와 원목 생산을 늘리고 그다음에 NDC 목표를 늘리기 위해서 하게 되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물질 흐름 부분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목재 이용 실태 조사는 전체 100에서 16% 제재목은 16%만 가고 나머지 보드류, 나머지 에너지 자원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전체 58%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제재목과 보드류를 가지고 이게 어떻게 탄소 축적이 변화될까를 쭉 살펴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본 결과 제재목은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이 건축 가설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수명으로 쓰지 않고 가설재로 쓰고 바로 단수명으로 쓰기 있기 때문에 보통 IPCC에서 제재목인 경우에는 25년을 쓸수 있다라고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50%로 지금 수준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굉장히 10년 이하로 내려가게 되죠. 그다음에 우드 베이스드 패널도 마찬가지로 거푸집용 합판으로 먼지 내장재나 이렇게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는 기간이 오랫동안 쓸수 있는 데를 안 넣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보통 국제적으로 여기는 15년으로 잡고 있는데 50% 수준으로 갔을 때 이것도 굉장히 지금 반가기가 짧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목재 이용을 지금 사용하게 하다 보면 우리는 정천벽포를 세운 그 탄소 저장량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게알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보면은요. 지금부터 우리가 800만 입방까지 50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5만 입방씩 늘려서 800만 입방까지 가려면 25만씩 늘린다.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 특히 제재목을 지금 현재 건축 구조재로 30%, 그러니까 그냥 가설재가 아니라 30%까지 지속시킨다. 이런 여섯 가지의 시뮬레이션으로 반감기까지 계산해서 배분을 한다고 쳤을 때 탄소 저장량은 A1인 경우에는 30년에 그냥 25만 입방식만 지금 현재 380만, 360만에서 380만 벌 수확하는 것을 25만 입방식, 그러니까 6.6% 정도만 더 올려도 계속 지금 30년에 150만 이산화탄소톤을 저장할 수 있고 거기에 구조재의 30%를 지속하게 되면 50년, 30년에 216만. 그러면 우리의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공급 측면을 부분을 계속 어느 정도 늘려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 실현을 하기 위한 목재의 수확과 목재의 정책 목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원목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정책 목표 달성에 따라서 산업 유발 효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800만 입방까지 늘어나서 220만 톤 이산화탄소를 올리려고 한다 그러면 해마다 저희가 어쨌든 8.75%씩 늘려야 되고 96.3% 증가한다고 하면 생산 유발액과 부가가치 유발액, 그다음에 온실가스 발생량도 줄어드는 이런 유발 효과를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국산 목재의 수확과 탄소 저장에 대한 기여하는 바는 되게 중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반드시 시장이 산업이 활성화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도 특히 산림 경영 이렇게 순환의 최적의 탄소 저장량을 높이고 목재를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이용 모델을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 가장 장수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제재목은 구조재로 쓰고 목재 보드류는 되도록 내장재로 쓰면서 단계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은 목재 건축이다. 그래서 국외 목재 건축 사례를 보면 여러 군데에서도 유럽 여러 나라에서 하지만 특히 우리 가까운 일본에는 올림픽 경기장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트 플러스 타워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목재 구조를 만들었는데 1990 입방의 목재를 사용해서 1650톤의 CO2를 저장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일본 전 지역에서 이제 브라질에서와 러시아에서 한 600 입방 정도는 수입을 했는데 나머지는 전국 전지에서 자기네 국산 목재를 사용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이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수원에 저희 국립산림과학원에 있는 수원에 5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당시에 이 내화 성능
국내 최초로 2시간을 요구를 충족을 해가지고 이렇게 국산 낙엽성 CLT 바닥과 벽체를 적용을 해가지고 이 5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3층짜리 건물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야경자원연구소 영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당시 건축법에서 18m로 높이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높이 제한이 목조 건축으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18m로 제한했기 때문에 5층으로 짓고 구조형 집성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국산 목재로 지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7층 높이의 산림복지진흥원이 대전에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1빌, 6.3빌딩을 지은 이유가 보통 사람들이 건축이 높다라고 느낄 때는 두 배로 지어졌을 때 더 높다고 느껴진대요. 근데 3.1빌딩이 지어지고 그거의 높이인 6.3빌딩, 그보다 높은 132의 롯데타워가 생겼죠. 저희는 산림복지진흥원의 7층짜리를 지었으니까 이제 그 15m 이상, 50m 이상, 그 다음 15층 이상으로 저희가 최적으로 생각하는 목재 이용 모델을 일단 좀 제안해 봅니다. 이럴 때 이거는 New Technology Natural Material Net Zero로 3N 빌딩이면서 전체 이거에 대한 국산 목재로 다 한다고 했을 때 3,300 입방쯤 됩니다. 수율을 한 30%로 생각하면 한 만 입방 정도의 원목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00만 입방을 한다고 했을 때 현재의 자금률 15%에서 이거를 이렇게 공공건축에다가 이렇게 투입을 한다 그러면 25% 정도, 저장량은 311만 이산화탄소톤, 지금 현재의 규모로 46.5, 이거는 이제 펄프 제지 산업까지 합해진 결과죠. 그래서 67조까지 산업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저희가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이렇게 니네가 15층 규모의 목조 건축을 지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술은 그럼 어떻게 수준이 와 있는가? 목재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설계, 재료, 성능, 시공 부분을 고려해야 되는데 각각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각 수종에 대한 설계값이 있어야 그 건축을 짓는 사람들한테 설계값이 계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목조 건축 설계 매뉴얼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계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에 관련되는 분들이 오시지 못했을 것 같긴데 오신다면 설계값이 충분히 있으니 목조 건축을 시도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재료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구조용 집성재, 그다음에 CLT, 구조용 파티클 보드, 구조용 파티클 보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OSB를 1년에 6만 톤 이상 수입을 하고 있는데 OSB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재료들, 또 CLT용 접합천물 이런 것들을 해서 허용 능력이랑 기준을 이미 표준화해서 저희가 KS 표준을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성능 부분도 내화 내진, 에너지 내구성에 대한 요구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공 부분에서도 이제 목재를 갖고 와서 짓는 데 부분에 평당 가격은 전체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서 공기는 단축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목재의 OSC 공법, 모듈화 공법을 활용한다 그러면 훨씬 공기 단축이 되기 때문에 건축비 부분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제도 기반은 어떤가? 이런 KS 기준이나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과학원에서 여러 가지 KS 제정을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한 부분은 갖고 있고 또 진흥원에서도 인증 기준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기술도 인정해주고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 구조 부분에서는 우리 산림청만의 노력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건축학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를 들면 CLT 구조용 PB, CLT용 접합철물에 관련돼서 접합 부분이나 강도 부분이나 그다음 내활성 부분, 내진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 건축 구조 기준에 대해서 3년마다 개정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화 방화 인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산업도 우리가 기술도 어느 정도 수준되어 있고 제도도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건축을 지을만 목조 건축을 지을만한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의 경쟁력으로도 어느 정도는 커버는 되지만 이게 더 늘어 확대된다고 했을 때 산업 부분에서 좀 더 확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설계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에서 목재 친화 도시나 목조 건축 실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고가 뜨게 되면 여러 부분에서 설계 기회장으로 활용하셔서 좀 들어가서 해보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과학원에서도 설계 부분에 설계와 그다음에 구조설계사가 있습니다. 전체 디자인 설계사가 있는데 이제 목적 구조설계사가 그닥 인프라가 작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설계사 구조설계하시는 분들이 목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CLT는 0개사, 집성제 5개, SPB 1개사 중이 있지만 인증업체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 대규모 업체가 이런 생산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달려들 수 있는 도록 좀 제도를 마련하는 게 되게 급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공 부분에서도 이렇게 건축 기술력을 좀 축적한 종합건설사를 양성해서 산림청은 지금 목조건축 서비스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 정보를 축적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과학원이나 산업계는 서로 시공품질 인증이나 현장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정보 교류를 한다 그러면 이 아시아 최고 높이 우드 플러스 타워가 우리 기술로 충분히 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하게 됐는데 그럼 공급과 수요를 고려한 목재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산 목재 이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토부와 산림청이 공동 제정 중인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 건축물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의회 상정되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 의회 통과를 위해서 지인들에게 많이 좀 그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많은 그 협회장들께서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탄소중립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국산 목재로 목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건축에 그 원목 생산의 30%를 구조조정을 했을 때 우리 220만 이산화탄소톤 50년대 목표로 하는 탄소 조정량을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일본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공공건축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 의무화 비율을 30%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화 비율을 30% 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부 리모델링 사업,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사업, 문체부 체육시설 사업 저희가 산림과학원에서 국토부와 문체부에 찾아가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사업 등에 반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놓쳐드리고 산림청에서도 엄청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좀 투입이 된다 그러면 또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재부의 기후대응 기금이 있어서 목조건축 분야 R&D 예산이 투자 가능하도록 지원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정부적 노력 외에 우리가 이제 국산목적 이행 혜택을 위한 보조금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근거에서 전기자동차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좀 줄인다고 해서 매년 승용차 한 대 온실가스 감출량 계산했을 때 한 904만 원 정도를 그 받고 있어요. 이거를 탄소 1톤을 저장하는 걸로 계산했을 때 29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비율을 우리가 목재 제품의 탄소 저장량에 적용했을 때 침엽수 제조면 1입방당 64만 2천 원, 합반 1입방당 48만 1천 원 정도의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보조는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산업을 일으키려고 자동차 보조금을 만들었는데 그거가 산업계 보조뿐만 아니라 그걸 만드는 수요자한테도 보조금을 주게 되니까 훨씬 전기자동차가 급속도로 이렇게 그 수요가 확대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산 목재 이용 혜택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어쨌든 직불제도 이런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무슨 탄소 국경세 같은 게 생긴다 그러면은 이런 보조금들을 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은 좀 지금은 당장 실천하기 어렵지만 목재 업계에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홈페이지에 농가용하고 기촌형으로 산림청 표준 목조주택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 여섯 개를 따라서 목구조를 똑같은 목구조를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기능을 똑같이 구조로 계산해 가지고 변환을 시켰을 때 탄소 대체 개수가 1.6 그러니까 1
1배에서 1배에서 1.6배 정도로 목구조의 그 대체 개수가 나왔고요. 이거를 건축 면적당 보조금, 전기 보조금 주는 것처럼 계산했을 때 적어도 25평은 22만 입방 면적당 제곱미터당 22만 7천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게 실천이 가능하려면 굉장히 목소리를 산업계에서 많이 높여 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목재 제품 대체를 그렇게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이렇게 탄소 저장량은 올라가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공급이 늘른다고 해서 시장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대체 부분에서 시장 변화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을 콘크리트, 그다음 건축용 판금, 건축용 금속, 건축용 플라스틱, 레미콘, 철강으로 여섯 개 분야랑 뭔가 이렇게 상관관계로 대체할 수 있을 거다를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 콘크리트 가격 10% 상승하면 콘크리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이 대체 관계에 있는 우리가 이제 가정을 극하게 했습니다만 목재를 찾을 것이다. 그러면 목재를 찾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섬유판이나 뭐 보드류나 이런 가격들 재제목 가격은 올라가고 이런 콘크리트 가격들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는 줄어들고 할 것이다 해서 27개의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증감을 볼 수 있도록 분석을 해본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런데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은 내가 쓰려고 해. 합판 회사도 내가 목재를 구성 목재를 쓰려고 하고 집성재 회사도 쓰려고 해. 지속적 공급이 가능한 거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산림청에서 내년까지 목재 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재 정보 시스템을 적극 운영 관리 체계에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현재 계속 우리나라 산은 4형급 이상으로 수확할 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4, 5, 6, 7급에 대한 국가산림조사에 의해서 임목 축적량이 나오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380만, 400만 입방의 대부분이 13% 그 제재목 빼고는 나머지 보류류하고 펄프 제지용으로 200, 200 정도 반반씩 가는 형상이었죠. 그런데 그럴 때는 이렇게 가서 잴 때 이 구분이나 이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돌림이나 구분이나 상관없이 그냥 석자로 축축 잘라서 왜냐하면 치핑하면 됐기 때문에 그냥 잘라서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수명화 원목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원목 형질 등급이 지금 현재 우리 산림청의 원목 형질 등급 규격에는 특등급부터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원료재, 연주재, 원료재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연급별로만 재지 말고 형질, 원목 형질별로 정보가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 지산지소 부분으로 홍천 지역에는 얼만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특용재급으로 기둥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만한 홍천 부분에 이만한 특용재급이 있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이런 원목 형질 등급과 그 다음에 톱질을 할 때 톱사분들이 자를 때 이 조금의 예산은 벌치할 때 들어가겠지만 수확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이득이 늘어가 날 테니까 이 형질 등급별로 수용하는 이 특용재 1등급, 2등급, 3등급별로 톱질 특히 3.6m 그냥 석자로 자르지 말고 6자로 벌치하게 된다면 충분히 구조재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보통 우리나라 현재 지금 제재목 생산하는 단대로 제재수율 30, 40% 정도 수준에 이르는데 굉장히 옆에 가지가 많은 잣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라서 수율을 재봤더니 62%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합판으로도 해봤더니 우리나라 국산 목재 가지고 합판 만들 수 없어 말씀하시지만 21에서 25cm짜리 집어넣으면 되는데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했더니 생산수율 46%로 나와서 저희가 지난번에 합판을 만들어서 이게 목재산업 박람회 때 저희 부스를 국산 목재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런데 그래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30cm 이상 짜리밖에 지금은 숲가꾸기 방식이 10시간 버리든 방식이든 좋은 나무를 놔두고
그 좋은 나무를 잘 자라기 위해서 작은 나무를 크다 보니까 구조재가 잘 안 나와. 그런데 제가 간벌 방식을 아까 3.6m로 자르면서 수확 간벌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더 탄소 흡수량은 작으면서 좀 굵은 나무들을 자르면 방식을 좀 바꾸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바이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300 곱하기 900짜리 기둥보를 만들어서 그러려면 진짜 이 기둥보 구조를 만들려면 각 40cm, 50cm짜리를 만들어야 30cm 기둥보를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기본형으로 힘 구조를 했을 때 100을 하고 됐다면 얼마든지 15에다가 이게 소경제를 활용해서 이런 아치형, 압축 구조, 트러스 하연지 아치형, 복합형 트러스 아치형 이렇게 얼마든지 소경제를 활용해서 유럽과 일본에서는 기둥보 구조를 이렇게 소경제로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비는 좀 들겠죠. 그런데 쓸 수 있는 자원량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원래 이걸 다 쓰려고 그러면 100을 써야 되는데 이 압축구조 시스템을 하게 되면 20%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지금의 현재 우리나라 자원으로 충분히 목조 구조를 지을 수 있다. 목조 건축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목재 수요시장 그러면 공급만 이렇게 늘리면 되느냐 수요시장 공급을 늘렸을 때 수요시장이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단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원목 생산 제가 아까 25만 입방씩 증가시킨다 했죠. 그러면 6.7%씩 늘어나요.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렇게 국산 원목 가격 높다고 못 쓰시는 거 원목 가격 공급량이 늘어나니까 줄어들겠죠. 그럼 여러 가지 이럴 때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전체 소비량 확대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원목 생산이 늘어나니까 정책적으로는 고민해야 될 거고요. 환율이 늘어나서 올라가서 코로나 시국에 막 올라가서 목재 제품 가격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400만 입방 국산 목재 수확하면 안 되고 좀 더 늘려야 되겠구나. 이런 좀 탄력적인 단기적 정책과 제도를 한다 그러면 충분히 국산 목재 활용이 가능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합판 공장이 우리나라에서 베니어를 더 이상 만들지 않는 라인을 하고 있는데 이 25만 입방 중에서 30% 그러니까 6에서 7%의 것만 구조재로 가고 나머지 12만 입방을 합판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만 입방을 합판으로 생산하게 되면 84제곱미터 규모의 목조 건축 2만 원에 필요한 국산 합판을 공급이 가능하고요. 이 국산 합판으로 여러 가지 벽장재, 바닥재, 문틀, 커튼박스, 거푸집 하지용 지붕재 다 쓸 수 있죠. 이럴 때 원료적 측면에서는 어떤 거 생산, 유통, 이용 및 폐기 부분까지 어떤 부분을 조절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합판 회사에서 오셨을지 모르지만 그 공장 라인 닫지 마시고 국산 목재 반드시 생기면 다시 재생산해 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범정부적인 노력은 그렇고요. 지산지 지소적 노력에서는요. 범정부적으로 이렇게 국산 목재를 너무나 막 그 지원을 하고 적용하게 되면 WTO 세계 무역 협정에 위반돼요. 니네 나라는 그거를 너무 많이 한다. 근데 일본이 이걸 비껴 나갈 수 있었던 게 지역 인증 목재 제도를 확대를 시켜서 지산지소를 쓰는데 지자체에서 이거를 지원하고 그다음 확대시키고 정책을 펴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냐로 42%까지 자금률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의 공공건축법과 지역목재지역 촉진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면 공공건축건사비 15% 이내에 목재라사업 50% 이내에 또 민간건축물도 국산재사용 혼합사용 할 때 설계비부터 공사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4천만 원에서 4, 5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서 저는 지역조례가 지금 전북, 경기, 대구 지역조례안이 산림청에 지금 목재산업과에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지역조례안을 지자체가 이렇게 재정 공포를 하셔서 이거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공공건축이나 민간건축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인증제도를 만들어서 예산을 좀 따셔서 보조금 지원 예산 확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자체가 하는 노력을 이 NDC 감축 목표를 위한 지자체 할당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현재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그 공공건축에 사용하는 목재, 국산 목재 사용량과 사용량을 계산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 통계 자료를 세서 그려봤더니 이런데요. 국산화 지금 15% 자율, 지금 현재는 이런데 국산화 100%까지 예를 들어 간다고 하고 50%만 가도 각각 지자체별로 이 탄소 저장량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런 그 건축물 착공 면적, 말소 면적, 국산 제율 이게 하나하나의 데이터, 통계 데이터가 없어서 플럭스 어프로치라고 해서 처음에 이 축적량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냥 이렇게 예상하는 양이지만 앞으로는 정확한 정보,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구축을 하게 된다면 각각의 지자체에서 공공건축으로 늘려서 탄소 저장량도 늘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조금 제도를 마련해서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자체 목재문화지수를 목재 우리 지금 문화진흥에서 문화지수도 조사를 하고 계신데 그 안에도 이렇게 탄소 상쇄제도, 저장량 표시제도, 국산 목재 제품 우선 구매제도 등과 연계해가지고 저희가 개선안을 지금 마련해서 진흥회와 의논을 해서 지금 올해에는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시범 운영 정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목재 이용을 하게 되면 수확이 그냥 이 환경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환경을 보호하는 거다라는 홍보와 함께 진짜 목재를 수확하는 게 맞아? 라고 할 때에 대한 홍보 국민의식에 목매들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목재가 좋은 10가지 이유 예를 들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탄소 저장고이고 또 이 스트레스도 잡아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쾌적하고 또 불에도 잘 견딥니다. 말씀드린 대로 2시간, 3시간 내화 기준 얼마든지 저희 그 공항 목재 구조재로 목재재로 짓는 걸 확보하고 있고요.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는 무너지는 게 한꺼번에 무너지지만 불은 일찍 타지만 여기 탄화층이 생겨서 그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옆에 분들이 좀 모르신다 그러면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도 하면서 옹매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 전망이 사람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단위 2,800만 입방 쓰다가 2,700만 6번반으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은 정책 목표를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재산업계의 선진화 노력 그러니까 본인들의 각 협회별로 이제 정부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지자체에도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시장이 넓혀질 테니까 자조적인 노력 그 다음에 본인들의 단체 표준도 만드시고 본인들의 이런 자조적 노력 등을 통해 가지고 2,700만 입방 인구수가 늘어나지 않아서 2,700만 입방에 머물러 있더라도 국산 목재의 비율이 지금 400만 입방에서 800만 입방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그릇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릇을 채울 시기가 됐다. 우리 유옥준 한림원 장님께서 지금 하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